짜잔,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 아이들입니다. 누가 히틀러예요, 누가? 얘가 히틀러. 예, 예. 얘가요? 예. 아, 근데 왜 조용하지? 왜? 어? 아, 이상하네? 히틀러. 아니,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너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아니, 원래 이게 아닌데? 아, 왜 이러지, 얘네? 아니, 네. 진짜 이름 뭐예요? 마카롱이요. 마카롱. 아니, 좋은 이름 있는데 왜?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너무 욕심쟁이여가지고 막 푸딩이 물 때도 있어요. 아, 얘가 푸딩이구나. 네. 얘는 이름 뭐예요? 사랑이. 사랑이. 네. 푸딩이, 마카롱. 사랑이.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아, 신혼집이네요. 아, 신혼집이네요. 아이고. 여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을까요? 네, 네, 네. 아, 정말 다 하얀색이네요. 네. 이거 저 신혼 때 실수로 하얀색으로 디자인하는데? 실수로? 그래요? 아니, 젊었을 때 저희 집도 쌩 하얀색이었거든요. 그걸로 결혼하면 하얀색을 좋아하나? 그러니까 뭔가 딸은 이제 사실 다 꾸미지를 않았어요, 집을. 아, 아직 지금 꾸미는 중이구나. 네, 꾸미는 중이니까 그치, 그치. 이제 하얀 거에 얹어야 약간 뭔가 좀 융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자들은 항상 약간 신혼집은 화이트라는 그 로망이 있거든요. 싹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원래 옛날 집인데 리모델링을 네. 화이트로 싹 다 시트지랑 이것도 하얀색이야. 네, 다 하얀색. 얘도 하얀색. 얘도 하얀색이야.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그 전에는 강남. 아, 강남은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 남편이 그랬어요. 네가 강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 강남에 살지 여기서 살지 정해라. 판교에 살지. 근데 연애할 때 와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사실.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고. 얘 키우려고 왔구나. 네. 사실 저는 원래 구두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두로 유명한데. 저 들었긴 했어요. 그게 제 아가였어요. 어. 그게 제 아가였는데 아가가 바뀐 거죠. 아가? 네. 베이비? 그 베이비가 그 구두였어요. 구두를 구두. 아가라고. 네, 아가라고 불러요. 그래요. 네. 되게 네. 이상한 눈빛. 아, 이상이 아닌 게 아니라. 되게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 구두를. 네, 저는 오. 구두가 저한테 너무 중요했었는데 오. 완전 바뀌었죠. 여기 있으면서 아기들 키우면서 조금 구두 욕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강아지 용품을 더 많이 사요. 네,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패딩 같은 거 이제 멋진 거 좀 사주고 아. 네, 옷 예쁘게 입히고. 얘네들은 또 입혀주는 맛이 있나 옷만 보다. 꺼내면 난리 나요. 또 잘 맞네요. 네. 우리 또 저 이렇게 입혀주고 꾸며주는 거 좋아. 네. 이 친구도 꾸며주세요, 이 친구도? 나 그럼요. 제일 멋진 거 제일 잘 어울려요. 아, 얘가 제일 네, 잘하네요. 어이구, 네. 아, 얘 지금 너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얘는 왜 제 옆에 있죠? 원래 거기 사랑의 자리예요. 아, 미안해. 내가 네 옆에 있는 네, 거구나. 네, 선생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아, 내가 네 옆에 네. 있었네. 사랑이 아유. 거길 떠나지 않아요. 아, 여길 떠나지 않아요. 사랑의 자리거든요. 네. 아하, 아유, 미안해라. 자기 자리는 고수하고 있는. 어, 얘는 너무 이쁘다. 너무 얌전하다. 아, 근데 진짜 슬픈 게 벌써 여기 오줌 쌌어요.
아하. 근데 여기가 신랑이 앉는 자리예요. 사실 신랑은 개를 키우던 사람이 아니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나지, 나는데 뭐 안 나 이게? 너무 나죠, 너무 나죠. 근데 난 참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패브릭을 포기 못 하셨구나. 네. 인조가죽사, 인조가죽. 아, 그렇죠. 나자. 근데 저는 그 전에 혼자 살 때는 그때 패브릭이었거든요? 네. 방수였긴 한데 그때는 안 쌌어요. 오, 착해라. 근데 왜 싸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근데 왜 싸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거 나한테 화를 내요. 아,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원래 말하는... 아, 죄송해요. 말하는 층과 조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좀 아,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나 진짜 오줌 왜 여기다 왜 싸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저 신랑분 자리? 네. 선물. 에? 선물. 오줌을 선물이라고요? 선물. 치아를 선물? 예, 선물로 주죠. 신랑이 들으면 까무러칠 얘긴데? 어, 선물의 의미도 되고 진정의 아닌 것 같은데 얘가요? 여기가 원래 푸딩이 집이었어요. 저기 까롱이 집이고 푸딩이 걸 다 뺏었어요. 어떻게 뺏었어요? 얘네 장난감 만지면 난리 나요. 봐봐요. 지 거예요, 지 거. 어머, 그럼 이것도?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봐봐, 이 빼서 이렇게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막 불안에 떨어요, 막. 그럼 이거는? 이것도 지 거. 그러니까 장난감을요, 얘네를 다 사주잖아요. 그러면 다 얘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게 있구나. 네, 저거 봐요. 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으르렁 될 때 있는데 뭐 물지는 않아요. 한번 네. 이렇게 저. 발톱 봤어요 지금? 발톱 봤어요 지금? 고양인 줄. 그런 성격이라면 네. 이거 내 거란 뜻이에요. 쇼파 지 거라고요? 이 자리 내 거야. 푸딩이가 소변 봤다면 선물인데 제가 소변 봤다면은 그저 좀 꼬장 아니에요? 꼬장 맞죠? 꼬장. 야, 히틀러. 얘가 어떤 애냐면 네. 약간 이중 성격이에요. 어때요?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왜 밖에 나가면 쫄보 있잖아요. 아, 쫄보예요. 쫄보예요. 한번 물릴 뻔했어요. 남의 장난감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쫄보예요 얘는. 쫄보. 푸딩이는 타입이. 그냥 항상 똑같아요. 푸딩이는 얌전해요. 얌전해요. 예. 사랑이는 나가면 이제 더 활개치는. 아, 얘가? 네, 산책을 너무 좋아하죠. 산책 좋아해서? 네. 근데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얌전히 있어? 네, 집에서도 얌전히 있고. 이게 저 남편분하고 저 네. 연애할 때 그럼 같이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때는 잘 못 봤어요. 아, 저 그러면 강아지들... 왜냐면 강아지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몰라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아, 그럼 강아지 연애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뭐 같이 뭐 강아지 카페 간다거나? 그거를 이 집에 와서 사실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 이렇게 저 남편분 집에 오셔가지고는 안 봤어요, 강아지들하고? 네. 안 봤어요? 네. 진짜? 네, 저희 집을 안 데리고 왔었어요. 강아지 냄새가 너무 나... 네, 강아지 냄새가 너무 나서. 네. 강아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아,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떠날 사람이면 어차피 보내줘야 되는데 왠지 그냥 그게 불편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강아지를 만약에 싫다고 했으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못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아니, 똥 좀 치워줘 라고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니, 처음에는 안 했어요. 제가 다 치웠는데 일 갈 때 그때만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시키죠. 오빠, 응가 좀 치워줘. 그럼 뭐래요? 그럼, 오, 알았어. 아, 치워요. 네. 그래요? 네. 이제 뭐도 해요? 막 아빠가 간식 줄게. 그래. 뺑글뺑글 돌아. 뭐요? 아, 스스로 아빠라 그래요? 네. 아이고야. 요즘엔 그러더라고. 얘는 다들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나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이들이 그러니까 10살이에요. 이 마카롱이랑 푸딩은 10살인데 사랑이는 이제 그냥 병원에서 물어봤을 때는 얘네보다 한 2살 어린 거? 3살 어린 거? 예. 네. 어이구. 얘 이렇게 10살이나 됐어요, 얘네들이?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입양하신 거예요? 이 두 마리. 아, 두 마리는 비숑들만 있는,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 그래서 구경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펫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 했는데 너무 쫄라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카롱이가 그 비숑들이 다 있는데 혼자 뒤돌아 있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데려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풍에 나는 모르겠다 막 인생 다산 강아지처럼 있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인데 안 되겠다 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오고 이제 제가 그때 엄청 바쁠 때였어요 나를 사랑해줘라는 노래가 나올 때였는데 활동할 때였는데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푸딩이를 그래서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네. 두 마리가 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이가 왔고 네. 이 친구는 그러면 사실 이제 유기견인데 보호소에서 왔어요? 유기견은 말이 싫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드라마 찍을 때 장나라 언니랑 연이 돼서 장나라 언니가 그런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훌륭하다 한 세 번인가 네 번 파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빨리 구해야 됐어가지고 사랑이가 네, 거예요? 네. 사랑이란 이름은 저 누가 지금?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사랑 많이 받으라고 이제. 아이고 네. 언제 돌아가신 거세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아프셨어요? 그때 예 네, 아프셨더라고요. 엄마가 몰랐는데. 어떤? 뇌경색. 오. 네. 사실 되게 우울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쉬고 싶은 그게 왔어요. 그 연예인 생활을 제가 21년을 했는데 번아웃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우울감이 많았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그냥 눈만 바라봐도 그리고 제가 울어도 뭔가 눈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위로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막 핥아주고 네, 울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끌어안고 자면은 제가 위안되고 그러니까 얘네 사실 뭘 안 해도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안 했어. 얘네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얘네가 좋았어, 싫었어 이런 걸 말하나? 못하죠. 얘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위안을 받으면서 아 정말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힘들 때 이제 얘네들이 있어줬죠. 뭔가 알아주는 듯한 느낌? 어쩌면 저 엄마하고의 연결되는 어떤 거 그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저 얘네들은 뭔가 인생을 몇 번 살아보고 온 듯한 천사 같은 애들 같아요.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맞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정말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다 받아주잖아. 걔들은 항상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아요. 우리 저 이 친구들하고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평생 그래도 편하니 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네. 그게 최고예요 예 네. 인형 씨 처음 뵀는데 속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상처도 많이 받고 강아지한테 위로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마 강아지들은 다 그거 알고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또 속 깊은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해주는 게 강아지여서 아마 그렇게 서로가 잘 지내고 또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